안녕하세요. 기쁨의 병원 강윤식입니다. 저는 평소에 탈장 수술을 많이 하는 외과 의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탈장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잘 모르시는 부분들 있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탈장, 서해부 탈장 특히 또 탈장 수술에 관한 그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90세 어르신의 탈장 수술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90세 고령의 어르신이 이제 병원을 찾아오셨는데 탈장이 너무 심해서 거의 음낭 부위가 작은 수박 크기로 이렇게 굉장히 진행이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따님이 같이 오셨길래 아니 대체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수술을 안 받고 계셨느냐 이렇게 좀 나무라듯이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따님 말씀이 3, 4년 전에 탈장 진단을 받고 이제 수술을 좀 하고 싶어서 여러 대학병원을 갔었는데 탈장이 너무 심하고 당시에도 연세가 또 많아서 수술 자체가 위험해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당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포기를 하고 지냈는데 이제 점점 탈장이 더 커지니까 이분이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거동도 불편하시고 이런 지경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또 어디 그래도 혹시나 수술이 가능한가 어디 수술해주는 병원은 없을까 이렇게 다시 알아보셨답니다. 그러다가 저희 기쁨병원을 알게 되고 그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병원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저희 병원에서는 이미 103세 그리고 100세 이런 초고령 환자분들을 수술한 그런 병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100세가 넘은 분들은 물론 이제 그렇게 흔치는 않으시지만 보통 80세, 90세 어르신들은 많이 오십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여기라면은 이렇게 연세가 많아서 거절을 당했는데 기쁨병원에 가면 수술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갖고 모시고 오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침대 이분이 이제 누우신 상태에서 보니까 외래에서 봤을 때보다도 더욱더 탈장이 커서 사실 많이 심란했습니다. 탈장이 얼마나 컸으면 그 덮고 있는 음낭 부위의 피부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상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자분을 수술하기 전에 이제 소독을 해야 되는데 수술실 간호사가 이제 소독을 하다 말고 저한테 와서 이게 과연 국수마취로 수술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저도 좀 염려가 전혀 안 된 바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동안 항상 국수마취로 수술을 해왔고 한 번도 예외 없이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분께도 국수마취로 안전하게 이제 수술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이제 수술을 했고 또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국수마취로 안전하게 수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끝나고 저녁에 병실 회진을 가니까 이 어르신께서 그 컸던 탈장이 다 어디 갔느냐며 너무 신기해하고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이분처럼 연세가 많거나 지병이 심각한 그런 지병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은 병원에 가도 수술을 거부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탈장 수술은 전신마취로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신마취가 이렇게 연세가 많으시거나 심장질환, 폐질환, 간질환 이렇게 심각한 지병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탈장 수술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한 마취만 선택하면은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아무리 건강이 안 좋아도 탈장 수술을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안전한 마취가 바로 국소 마취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세가 넘는 분들은 물론이고 산소호흡기 없이는 단 몇 분도 견디지 못하는 그런 분도 몇 분 오셨었고요.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코에 달고 이렇게 밤에도 주무시는 이런 분들, 또 신장, 콩팥이 이제 망가져서 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일주일에 세 번씩 받는 분들, 또 복수가 심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복수를 뽑아줘야 되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이 저희 병원에 오셔서 모두 국수마취로 안전하게 탈장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분들 이야기도 한 분 한 분 이렇게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진료일기는 저희를 믿고 함께 해주신 환자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탈장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희망이 되어드리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내용의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